도현 씨. 그날 미안해요. 내가 실수를 좀. 뭐가요? 해선 안 될 말을. 해선 안 되긴요. 어차피 속으론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. 도현 씨. 있는 집 딸도 아닌 것 같은데 젊은 여자가 저런 차 몰고 다니면 당연히 술집 여자 아니면 돈 많은 영감 첩으로 떠올리겠죠. 뻔하게. 도현 씨, 저 그게 아니고요. 전 정 판사님한테 화가 난 게 아니에요. 예? 어차피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사람인 거 아니까. 근데 그 뻔한 점이 재미없네요. 어쩜 그리 뻔하게 남을 단정하고 거기다 혼자 용서까지 하고 앉았는지. 쌍팔년도도 아니고. 하나 고치시죠. 이런 거 말고 데이트하러 온 거였어요? 술집 여잔 이런 거 싫어할 텐데. 소윤 씨.